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제네린에 대해서 이제 연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업 자료실에 있는 텍스트 162쪽부터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부분은 뮌헨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화면을 바꿔줄 테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바꿔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눈이 피곤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들어도 되고, 또 텍스트 보든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1965년 1월 11일 경향신문에 전혜린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요약하면 수면제 과용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서도 이 전혜린의 죽음과 관련해서 해설을 달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인용해 보면 신춘의 여성계에 적지 않은 화제와 파문을 일게 한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희귀한 여류법 철학도요 독일 문학가인 전혜린 씨의 죽음과 그 앞뒤의 이야기, 그리고 부험이 전해지면서 많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수면제 과용으로 인한 죽음 외에도 과도한 저혈압의 자연사다, 또 자살일 수도 있다 등등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전혜린이 죽기 전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매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서적 불안과 신경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제네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심리학자는 보통 여러분 프로이트만 알고 있는데 또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면 이제 여러분들 대답도 들을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의 이제 단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융의 심리학적 용어에서 보면 히스테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히스테리와 관련한 부분을 잠깐 제가 인용해 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칠 듯한 순간의 세계와 자아가 합일되는 느낌을 주는 찰나, 충만한 순간,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나의 갈망의 대상입니다. 전혜린의 이런 어떤 갈망이 융의 전문 용어인 히스테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혜린이 순간만이라도 좋으니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을 그런 어떤 희열 상태를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갈구했었는데,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수필을 통해서 제네린 에세이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순간을 여러 번 맛보았다.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긴 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이런 표현이 이제 에세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노을이 새빨갛게 타는 내 방의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운 일이 있다. 너무나 광경이 아름다워서였다.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울었고, 그것은 아늑하고 따스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심리학자에 의하면 히스테리 여성 환자들은 과거의 회상들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경험된 것을 무의식적으로 기록하며 또늘 새롭게 상기시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들이 억압되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혜린의 우울증은 이미 유년기에 형성된 아버지와 관련된 초자아, 즉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이나 명령 속에서 형성된 그런 절제된 금욕주의적 남성적 자아가 자신의 본질적 여성적 자아에서 분열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재 잠깐 아빠 수업 준비하고 이제 나 보는 거.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초중고생들 전부 지금 방학이라서 모두 집에 있습니다. 학원도 지금 가지 못합니다. 집에 늦둥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문을 잠궜는데도 자꾸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네요.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제네린의 우울 증세가 방금 말했던 그 전문 용어 중에 히스테리의 특징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 증상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영혼의 내용이 육체적으로 발현되는 것,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육체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억눌렸던 그런 어떤 억압감 이런 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자기 몸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린이 이렇게 일생 동안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린이 모성의 역할에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확인했는데 이런 아내나 어머니라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일상적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내면의 갈등이 제네린의 일기에 보면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기 중에 1958년 10월 15일 날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해 주면 이런 내용이 일기에 나옵니다. 결혼이란 확실히 인간을 좁힌다. 여자의 생은 모방이지 참생은 아니다. 여자는 자기를 잊을 수도 초월할 수도 없으므로 위대함에는 부적당하다. 그러니까 남성처럼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기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이겠죠.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한 여자가 나를 절망케 한다.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런 절망감을 제네린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네린이 두려워하고 해이하고 이렇게 거부했던 모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부장제를 통해 규정된 그런 모순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서구 사회도 여성해방,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68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가능해졌고 서구 사회도 그렇게 여자들이 과거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했으니까 더욱 제네린이 아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성담론에 의하면은 히스테리는 여성의 자연적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징후로 간주되므로 치유되어야 할 병적 현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남성적 시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성들은 자연의 균형이 깨어졌으므로 자연으로부터 규정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 구현은 가정에 국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결코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끊는지 예. 화면이 지금 바뀌었네요.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봉사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여성은 히스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남성적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성들은 여성의 속성인 자연적이고 정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스테리는 자연의 본질에 거역하는 여성의 불필요하고 위험한 열정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제네린의 존재론적 열망, 인식욕이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이 전혜린의 욕망과는 완전히 대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혜린의 갈등, 저항이 결국 히스테리적 정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테리 증상과 관련해서 전혜린의 어떤 나타난 현상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덕희 씨가 낸 그 전혜린과 관련된 수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얘기를 시작했다. 쉬지 않고 줄곧 큰 소리로 빠르게 그처럼 격렬한 억양과 몸짓으로 화제는 이것에서 저것으로 연결도 없이 이어지고 무궁무진 숨과 뿌게 흘러나왔다. 그녀가 어째서 그처럼 격렬하게 마치 한가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를 그녀가 이룩하는 온갖 시선과 몸짓은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기 위한 의식적인 한거였다는 것을 대화는 언제나 그녀를 구출했던 것이다. 일상성의 피로로부터 권태와 공허로부터 또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욕망을 포기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또 대학 강의를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전혜린이 원래 어릴 때부터 열망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전혜린이 결국 우울증을 앓고 사망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러분 텍스트 166쪽에 보면은 자 여기 166쪽에 보면은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구현으로서의 근색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그 화면 이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부분은 뮌헨에 있는 그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등입니다. 지금 여기는 미술관인데 아까 본 화면이니까 다른 화면으로 할까요? 에곤실레 고통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고 자. 이게 여러분 아는 모네 화가 모네 있죠? 모네의 수련꽃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좀 여러분 들을 때 편안하겠습니까? 자 해바라기 그림이죠. 자, 이 화면 잠시 띄우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주구역이 유난히 강했던 이 전혜린이 유년기부터 글쓰기를 이제 통해 자신의 이러한 어떤 마음속에 간직했던 내용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썼던 일기가 남아있는 바람에 전혜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실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단짝 친구와 매일 편지 교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유년 시절에 전혜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유년기부터 작가를 꿈꿔왔던 전혜린이 나중에 남긴 글들은 모두 자전적 수필 형식들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전혜린과 관련된 책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 주로 에세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부터 일기가 에세이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년기부터 이렇게 작가를 꿈꿔왔던 전혜린이 평범한 일상적 삶에서 시작하는 이런 자신이 남긴 글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주관적이고 사적인 이야기고 또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이 일종의 고백하는 그런 서술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전혜린의 문체는 보면은 때로는 격정적이고 또 때로는 감정적이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하여금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동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슬프고 비가적이고 목가적이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의 어떤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통해서도 제네린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이 제네린의 글쓰기는 보면은 다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똑백체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소망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여과 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또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자신의 절실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문구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제네린 문체의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일상적 삶을 소재로 서두를 꺼냈다고 우리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걸 주상적 관념적 표상으로 또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구체적 정치나 사회적 테마가 물론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네린의 내적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결국 추상성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제네린에게 훗날 전쟁 중에 피난지였던 부산에 대한 해상적 기록도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제네린한테 그 당시 혼란한 현실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네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 277쪽에 나옵니다. 자극과 흥분, 충동과 정열, 그리고 미침을 안겨주는 부산의 바다, 거리, 사람들, 항구. 이런 간결하지만 이런 문구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 피난처였던 부산의 어떤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네린이 살았던 한국의 불행한 시대적 상황이 일기나 이런 제네린 남긴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5 해방이나 6.25 전쟁, 이게 이제 8.15 해방은 초등학교 때고 6.25 전쟁은 중학교 시절에 겪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정말로 심했던 이 시기에 지식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마음대로 피력하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자유롭고 창조적인 자기 자신의 의식의 발전을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암울하고 혼돈적인 현실이 지식인들을 그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로부터 도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관념적 세계로 도주하게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고 있는 사조 중에 낭만주의 사조가 있죠. 이 낭만주의 사조가 유행했던 시기는 독일이 전쟁으로 폐허화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쟁을 겪은 세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기에는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전쟁의 어떤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낭만주의가, 우리가 낭만주의라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뭔가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전쟁의 참상이 굉장히 심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먼 곳을 동경하고 이 전쟁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쟁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린이 이런 자신의 현실로부터 좀 관념적 세계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현실이었기 때문에 제네린의 60년대 글쓰기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950년 부산에서 나는 서울이 북괴군에게 점령되어 폭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쓰라리게 울었던가. 나는 잠상을 그렸고 주혜가 죽었을 것이라고 울고 또 울었다. 주혜는 이제 제네린의 단짝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제네린이 과거를 더듬어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쓸 당시에
한국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 한국의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비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판단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네린의 글색에 영향을 준 또 한 가지 요소를 꼽자면 결국 제네린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맨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남성적인 담화, 남성들끼리 했던 대화를 모방한답니다. 그래서 남성 담화 체계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여성적 자아가 남성적 자아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비교할 때 이제 여자는 타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타자로서의 여성적 존재를 의식하면서 쓰는 여성적 글쓰기는 기존의 남성 담화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회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성을 의식하면서 쓰는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육체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울러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고유한 의식과 경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혜린이 이렇게 풍부한 감수성과 예민한 관찰력이나 강렬한 인식욕 같은 이런 욕구가 남다른 문학적 소질과 재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린이 작품을 남길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어떤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통일성이나 논리성이나 완결성에 입각한 이성 중심적인 남성적 문학 규범에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성적 글쓰기 규범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이 제네린의 상상적인 여성적 성향이 남성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제네린을 괴롭히며 제네린의 삶을 동반했던 정신적 갈등과 고뇌, 또 그것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 제네린의 글들은 바로 남성적 자아와 여성적 자아 간의 어떤 갈등,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가부장제 하에서 글을 쓰는 많은 여성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유럽의 다른 문학 작품이라든지 우리와 다른 문학군의 여성 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결코 느끼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성 작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구체적으로 느끼기 힘든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율배반적 성향이 이제 자 화면이 꺼졌네요. 예, 이율배반적 성향이 제네린의 글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여성 작가들의 글에서도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이제 적나라하게 제네린이 그래서 나타나는데 남성적 규범이 지배하는 상징적 질서라 볼 수 있는 가부장제에 한편으로는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네린의 내면에서는 뭔가 부족한 결핍된 존재로서의 여성 또 남자들 세계에서 쫓겨난 타자를 의식하면서 글을 쓰는 고유한 여성적 자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여성들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 문제 이런 거대 담론은 제네린의 글 속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또 설사 언급되더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특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은 독일의 뭐 유명한 여성 작가인 크리스타 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쓰기와도 유사하다. 동서양을 남문하고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부장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억압된 여성적 자아의 문학이 이렇게 여성들의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네린의 글쓰기를 평론가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60년대를 뒤덮고 있었던 지식인의 허무주의적 의식이 이 전혜린의 글쓰기와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혜린의 글에는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모순들의 객관적 성찰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의 이성적이고 남성 중심주의적인 문학적 척도에서 사실은 편파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후에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글을 읽지 않고 남성적 시각에서 볼 때는 좀 편파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혜린의 글에 이렇게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완전히 거부된 채 자신만이 구축한 고독한 섬에서 살았던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혜린이 결코 시대적 체험의 방관자로서 침묵했다 이렇게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혜린의 글쓰기가 보면은 그 시대에 동참할 수 없는 타자로서의 어떤 여성성이 이제 남성적 언어가 아닌 여성의 언어, 여성의 육체적 언어로 은밀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글에서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모순을 여성의 시각으로 내면화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심리적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혜린의 글이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상적이고 미성숙한 소녀 문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가부장적 남성 규범에 입각한 그런 시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실은 전혜린을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 전혜린이 31살에 죽었는데 이 죽음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치열한 저항 그리고 반성의 결과물이다.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현 존재로서의 삶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여성적 삶과의 어떤 차이 이런 괴리가 결국 전혜린을 죽음으로 몰고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혜린을 오늘날 우리가 페미니즘적 의미에서 볼 때 어쨌든 한국 여성들에게 문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꼭 독일 문학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문학적 시각에서 볼 때도 문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선구적인 길을 닦았다, 열었다 이런 면에서 전혜린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제가 이제 한국의 여성 문학도의 한 사람인 전혜린을 선택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전혜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그 서점에 직접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이제 책을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바깥 외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출을 하든지 서점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혜린의 에세이를 그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또 볼 수 있는 사람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은 전혜린과 관련된 에세이를 제가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볼 수 있게 옆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막 전해린 것 관련된 내용은 막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이런 좋지 않은 사태 때문에 갑자기 학교에서 동영상 수업을 실시하라고 연락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동영상 수업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무크 수업이라든지 제가 동영상 수업을 듣긴 했지만 다음에 제가 만들기 위해서 듣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제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어서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받고 좀 더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참조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수업 자료 올린 거라든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학교에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